밑에서부터 닦습니다. 맞아. 아니,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아니야. 아니, 아파트지. 우리는 사람이야, 사람. 네. 머리를 감고 오른손 선수 이러고 있는다? 어? 어? 이거 내가 31살쯤에 발견했거든. 내가 이러고 국기 있는 거야. 국기 있어 앞에? 국기 나 애국자야? 시. 씻는 순서대로 줄을 세우시.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끼리 대화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일부러 이렇게 이상한 거. 어렸을 때 만들어줬네. 대화 좀 많이 하라고. 그래. 이거 사실 이거를.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야. 이게? 그렇지. 그럼. 이게 어머니 뱃속에 나왔어도 그럼. 다들 성향이 다르거든. 뭐부터 씻는지가 그치. 다 달라요. 다르지 다르지. 양치, 세수. 머리! 샴푸! 샴푸! 상체! 하체! 이 다섯 가지 중에 줄을 세워가지고 오케이. 똑같이 하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야. 똑같이 하라는 똑같이 사라는 얘기야? 그렇지. 형제니까? 우리끼리 맞춰라. 우리끼리 같은데. 줄을 세워서 하나의 룰을 만들어서 씻는 것도? 그럼. 오늘 이후로 다 각자 방에서 그렇지. 정해지면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하나로 계속 다 씻어야 되는 거야. 일단 맞춰치면. 해보자. 왜냐면 이게 오케이. 또 뭐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그럼. 의견이 맞을 수 있거든. 맞을 수도 있지. 우리 다 똑같이 할 그러니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있어. 맞아. 백현이부터 그래, 순서를 한번 순서. 네가 그러면은 설명을 한번 해봐봐. 여기 칠판에다 내가 순서를 먼저 그래. 말할게. 이거 뭐 일반적이지 않아 보통? 보자. 나는 맞아. 일반적이라고 생각해. 딱 눈 떴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일어났어. 화장실 들어갔어. 샤워실 들어가. 들어갔어. 딱 들어갔어. 머리부터 그래. 감아. 들어갔어. 머리부터 그래. 감아. 그래. 오케이 해봐봐. 시원한. 머리를. 왜 방금 똑같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상체. 상체를 씻어. 상체를 씻어.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거품이 얼굴에 벌써 묻었는데 상체를 씻는다. 하체. 하체를 씻어. 상체 다음에 하체 바로. 그 다음에 양치. 그게 양치를 해? 중간에? 중간에? 마지막에 세수. 너 백현이 왜?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씻어. 진짜로? 진짜로? 응. 가만. 나는 머리부터 씻는 이유. 머리가 제일 더럽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오케이. 위에서부터 씻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양치를 하고 세수를 원래 먼저 했었는데 인터넷에 그걸 봤었어. 뭐? 얼굴이 건조해지면 건조해진다고? 안 좋다 해가지고 세수를 마지막에 하고 나와. 그렇지 보통 세수 너무 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뭐 다 이해가 되는데 양치랑 세수가 보통은 맨 앞에 가든가 맨 뒤에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맨 뒤에 가면 추워. 물 다 묻었는데 서갖고 양치하면 춥지. 아니 그건 맞아. 따뜻한 물에 닦고 있어. 세수하면 세수를 마지막에 오케이. 해야 돼. 얼굴이 건조해지는 게 느낀다니까. 일단 확실히 백현이는 얼굴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랑 좀 뭐 다른 얼굴을. 자 일단 들어봤어. 오케이. 딱 거울을 딱 내일 들어가면 딱 거울을 봐요. 딱 상태를 보고 바로 칫솔을 집지. 어? 야. 그래서 바로 양치를 딱 합니다. 들어가요 양치.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 됩니다. 쫙 정수리. 정수리부터 딱 돼요. 아 똑같아. 예. 감고. 다음에 머리를 다 감았다. 바로 하체 들어갑니다. 우와. 하체 들어갑니다. 우와. 이게 순서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왜요? 머리 감았다. 아니 어떻게 하체부터 씻어? 머리 감았다. 머리 감으세요. 잠깐만 상쾌하죠. 또 이제 하체가 이거 저는 이제 저는 바디 그거 안 쓰고 저는 비누 씁니다. 딱 집어서 씻고 나면 뽀득뽀득 해야 우린 그렇지. 또 쫙 소중하게 진짜 쫙 이건 충격이다. 쫙 가고 이건 충격이야. 아, 나도 나랑 다르긴 해. 그런데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좀 있는 게 이게 사실 이제 헤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헤어? 헤어. 헤어? 헤어. 아 헤어. 예. 헤어를 아 근데 너는 헤어를 한 다음에 또 세수를 해? 깨끗해지잖아, 뭐. 근데 거품이 잘 나긴 해, 근데. 아, 그렇지. 일단. 이해는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헤어 얘기를 하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1%도 이해가 안 되다. 그렇지. 맞아. 헤어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 5% 정도 이해가 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상체를 굳이 피부를 이렇게 비누로 막 하진 않아요. 이게 약간 좀 너무 건조해진 게 싫어서 살짝 그냥 이렇게 좀 물로 싹. 혹시 비누도 아껴서는 아닙니다. 아껴서 아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껏 러프하게 쫙 합니다. 멋있게 표현하는데? 하고 러프하게란 말을 좋아해야 돼. 그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러프하게. 딱 마무리로 세수를 쫙. 다
다르네. 예. 비슷하긴 한데 해줍니다. 아, 저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인 팁은 저는 딱 하고 나서 수건을 얼굴로 절대 수건을 닦지 않습니다. 몸만 딱 러프하게. 얼굴 뭘로 닦아? 쉬지? 아니요. 얼굴은 그냥 이렇게 손이 이제 말라 이제 그걸로 이제 툭툭툭툭 싹싹싹. 그러면 수건을 오래 쓸 수 있어요. 수건도 오래 쓰고 피부도 오래 쓰고. 왜냐면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있어서. 예. 그러면 메이크업은 뭘로 지워요?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지우는 게 있죠. 그럼 깨끗해. 아, 폼 클렌징은 해요? 아, 폼 클렌징 하죠. 메이크업 한 날만 해요? 그럼요. 평소에는 뭐 비누로 충분히. 백현이는 사실 아이돌이니까 엄청 진하게 무대 화장하지. 맞아. 얘는 저 눈 화장이. 그때는 샵 하잖아. 샵. 샵 어떻게 지워? 샵 어떻게 지워? 그거 메이크업 누나가 지워주는데? 어? 메이크업 메이크업 누나가 지워줘? 메이크업을? 메이크업을 지워줘. 어, 처음 듣는데. 메이크업을 지워줘. 아, 얘들은 지워주는 거야. 우리는. 메이크업을 지워줘? 아니, 우리 코디. 한 번도 우리는 다. 다 하지. 지워주는 거 나와서. 아니, 뭐 앉아서 지우면 되지. 아, 근데. 야. 어, 지워줘? 어, 나는 지워줘. 비누는 뭐 특별한 거 쓰니? 비누가 내가 예전에 한번 20몇만 원짜리 써봤다가. 20몇만 원? 비누가 20몇만 원짜리 있더라고. 살짝 평생 미쳤어. 20만 원. 20몇만 원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아, 평생 비누가 안 나와. 그 써봤는데. 20몇만 원이면 평생 써. 너무 아깝더라고. 형 오이비누로. 어? 오이비누로 한 40년 쓰겠다. 오이비누가 오래 간다고 딱딱해가지고. 아니, 지금은 뭘로 쓰는데? 어. 지금 폼클렌징. 거품 나는. 거품은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만약에 우리가 녹화가 끝나고 집에 갔다. 집에 가면 일단 뭐 이거는 TMI인데 옷을 무조건 먼저 그 다용도실에 가서 벗고 정말 먼지 나니까 꺼내서 일단 물어요. 아, 물어요. 아, 양치를 먼저 양치. 그렇지. 양치지. 맞아. 지금 이건 진짜 똑같아. 자, 그래. 그다음은 머리 갑니다. 오케이. 아, 왜냐하면 이게 내려와야지 그렇지, 내려오는 그렇지. 대로 몸에 힘내야지. 묻는 걸 그렇지, 딱 꺼내야죠. 그렇지. 아, 그다음이 세수. 아, 세수를 왜냐요? 맞아.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묻은 게 얼굴에 묻어요. 아, 그렇지. 그죠? 비누칠 해가지고 얼굴을 닦고. 아니 바로 전에 씻는 거죠 얼굴은. 자 몸에. 그다음에 상체. 오케이. 그렇지. 그럼 상체. 이렇게, 상체 하다가 이제 비누 튄다. 비누 튄다. 어디가? 비누가 튄다. 아 이거는 톡톡 튄다. 비누 튀는 건 여러분 빌딩을 우리가. 빌딩 외벽을 닦잖아요. 잠깐만요. 빌딩 얘기 왜? 갑자기 건물 얘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건물 얘기를 하세요. 아파트 외벽을 닦잖아요. 네. 아파트 외벽을 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네. 밑에서부터 닦습니까? 맞아. 아니, 우리가 그렇죠.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아니야. 아니, 얘는 아파트지. 우리는 사람이야, 사람. 차도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굴곡이 있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아니 아파트가 굴곡이 없잖아요. 차도 굴곡이. 바퀴부터 닦습니까? 어떻게 닦아요? 우리가 차가 아니잖아요. 위에서부터 닦아야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건 맞아, 닦여지는 그건 거잖아요. 네. 그건 맞아. 어차피 남은 비누를 닦을 거 그럴 거 차라리 세수 다 하고 나중에 얼굴을 닦으면서 싹 오케이. 딱 나가는 요걸 거죠. 물어볼게요 그럼. 네. 우리가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네. 머리 감고 네. 몸하고 네. 맨 마지막에 아, 그 네. 메이크업을 계속 유지한 채로 있다가 우리 나는 메이크업 안 한 날 기준 그렇죠 안 한 날 기준이죠 난 지워줘 네, 나는 메이크업 안 한 날 그렇죠 안 한 날 기준이죠 매일 일하세요? 왜 매일 하세요? 하세요? 아 농구할 때 메이크업 하고 하셨어요? 샵 갔다 왔어요? 때부터 샵 갔다 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 적으셔야죠. 얘기하세요. 아, 이거 나, 아 메이크업이 들어가셨구나. 그러면 안 되죠. 일상생활. 오케이. 우리가 이거는 바꿀 필요가 없어. 똑같아. 와. 네. 설명만 해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오케이. 물 딱 틀어서 나는 칫솔에다가 물을 많이 묻히진 않아. 아. 많이 묻히면 어쩔 때 그렇죠. 치약이 또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묻힌 다음에 일단 이렇게. 그렇죠. 한 다음에 또 혓바닥 몇 번 해. 제일 혓바닥 해야지. 한 다음에 거의 구역질 날 정도. 그러니까 이게 바디로션까지 가야 돼. 어 맞아. 어 그렇지. 근데 여기 뒤에 목근육 녹조지지. 녹조를 때려줘야 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샴푸를 해. 거기서 아, 비누로 세수를 해. 아, 하는구나, 바로. 세수할 때 손톱 있지? 네. 손톱을 나는 비지?
어. 네. 피지인가 뭔가 있잖아. 아, 피지 맞아요. 이거 손가락 긁어. 피지 안 좋은데. 옛날 사람. 아, 손 센터 이렇게 밀어요? 네 콧구멍 옆에 있는 이렇게 긁어. 그래서 더러워요. 아니, 아니, 손, 아니 내가 봤을 때 손톱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균이 있잖아. 아, 근데 머리를 감으면 손톱이 또 깨끗해지지. 난 내 손톱을 머리로 딱. 그걸로 깨끗해지진 않. 깨끗해져. 아, 일단. 손톱이 더럽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왜 나 이렇게 손톱 만들었을 거야? 이거 이렇게 하라. 손톱 이렇게 빼는 사람들. 나 깨끗해. 그럴 필요 없어. 감으면 깨끗해져. 나 깨, 이거 봐. 이거 딱. 맞아, 그렇지. 다 닦은 후에. 왜? 물을 최대한 뜨겁게. 어? 내가 견딜 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다음에 가끔씩 요거를 내린 다음에 여기 똥꼬스에다가 혹시나 치질 해줘야 돼. 진짜 사람 치질이 걸렸을 때는 최고가 뭐냐면 약도 없어. 빠겠어. 아, 심청평 때문에? 아니. 형, 저 항체 뭐야, 항체. 응? 항체. 항체, 항체. 상치, 상치. H가 아니고 안으로. 그렇지. 오케이. 아, 상치도 귀여워. 어. 위에 이빨. 상체. 상처. 괜찮아. 상처부를 닦는다. 이거 약간. 나는 일단 수건을 걸고 들어가서 일단 양치. 그러고 머리에 물을 묻히면서 나는 샴푸,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샴푸를 보통 이렇게 감잖아. 근데 나는 왼손으로 머리를 감고 오른손 항상 이러고 있는다? 어? 어? 이거 내가 31살쯤에 발견했거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국기 있어 앞에? 국기 난 외국자야? 이상해. 내가 그 손이 좀 커서 한 손으로 커버가 되는데. 아 그래? 감는데 뭔가 이러고 감으면 이상해서 이러고 있나 봐. 야 아무리 이게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와, 이거를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너 이거 할 수 있어? 아 됐지. 오 잘하네. 반대로 해야지 이제 반대로. 갑자기. 오 하네. 에이 하네. 난... 어. 갑자기. 와. 야 너 괴물인데 내. 다시 다시. 완전 따로 노니까. 근데 아. 아무튼 감고 머리를 헹구지. 헹구고 바로 세수를 해. 폼클렌징 하고. 폼클렌징해서 세수를. 와 나 빼고 양치를 다 앞에 하네. 그래. 내가 볼 때 너는. 무조건 양치 이제 해야 된다. 양치를 안 해 넌 아예? 저건 양치를 세수 아, 전에. 빼박이다 빼박. 양치는 해야 돼. 무조건 해야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줄을 세워야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줄 우리가 결론 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끼리 룰을 만들어야 되니까. 맞춰야지. 어? 자 잠깐만 우리 여기서 약속해. 어. 이날 이후로 정해진 대로 양심 걸고 씻기. 자 일단은 야, 앞에 맨 앞에 것만 보면 백현이 빼고 다 양치야. 아니 근데 이거 양치를 먼저 하면은 머리 감으면서 이게 샤워하면서 입에 물 들어오잖아. 어? 샤워를 하면서 입에 물이 들어오잖아. 양치를 입을... 먼저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백현아 입을 양치를 먼저 해. 입을 안 담으러? 근데 그렇게 담으러. 양치를 일단 밖에서 다 끝내. 그다음에 하는 동안 뭐 러프하게 하고 마지막 나올 때 한 번 더 뭐 러프 하고 나와. 야 러프 너는 러프하게는 지금 벌써 아까부터 러프. 형 나 러프한 거 좋아해. 나는 꼼꼼한 거 싫어하거든. 모든 일을 나 좀 러프한 게 좋아. 근데 뭐 백현이 얘기는 알겠는데 어, 우리가 해볼게. 다수결로 양치 그래, 양치를 먼저 해. 양치를 해야 돼. 어, 그리고 네. 두 번째 다수결은 머리. 머리. 머리 해. 근데 이제 머리. 세 번째가 지금 문제인데 말이 안 되는데. 종국이 형이 하체냐, 그렇지. 상체냐, 세수냐 하면 돼. 종국이가 결정을 하면 되지. 자, 들어갔다. 사실 형, 근데 어떻게 첫 거품 너무나도 깨끗하고 퀄리티 좋은 첫 거품을 소중한 곳에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헤어. 헤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헤어 그러니까요. 헤어에서 가장 소중한 봐봐. 거품을 거기에 먼저. 거기에 올라가고 근데... 거기다 한 다음에 위로 그 거품을 가지고 위로 올라오면 된다. 그렇지. 왜 꼭 그 거품이 아래로 가야 되냐고. 그 거품으로 아, 위로 올라오면 된다 이거. 얘를 약간 상체로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지. 그 거품을 가지고 상체로 올라오는 거. 아니 잠깐만. 이거는 이제 아, 이 거품으로 상체로 하프라인으로 온다. 아 얘를 갖고 올라온다. 아 분명히 오케이 형.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파트는. 상체 그렇지. 아 상체에 포함되는구나. 그럼 그렇지. 그러네. 하체는 하체가 굳이 나누자면 상체가 될 수 있겠네. 틀림없이 상체 있지. 아 맞아. 그리고 더운 날은 특히 땀이 일로 흘러가고 그럼. 고기 사이로 흘러갔을 때 걸었을 때 미끈미끈스를 위로 올린다는 건 이상하지.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체로 내려간다니까요. 그거를 거품을? 아니, 쫙. 난 지금 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봐봐, 내가 얘기한 좋은 퀄리티 거품이라는 건 처음. 솔직히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중요한 부분을 한 그 거품을 겨드랑이를 해요. 왜? 왜? 헤어니까 헤어. 아니 헤, 자, 제 얘기 들어봐요. 이게 디테일하게, 자, 너무 디테일하게 갖고 해요. 그러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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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언더. 언더. 여러분! 아, 진짜예요. 야, 우리 이거 샤워하는 놈은 머리까지 찔. 자, 내 얘기 들어봐요. 이거 너무 종국이 형의 개인적인, 보편적이지 않은 거니까. 아. 저 여기서 아, 뭐,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들어볼게요. 조사를 해봤어. 어. 지금 박보검 씨 좋아요? 아, 뭐죠, 그럼. 좋아요? 나랑 별보... 어. 박보검 씨가 처음에 양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비누칠, 그다음에 세수, 그렇게 마무리. 아, 세수가 마지막이야? 그래요. 이민호 씨가 중요해요, 이민호 씨. 이민호 씨. 이민호 씨가 머리를 먼저 감습니다. 그리고 몸인데 중이라고 돼 있어요. 네. 상 중화가 있어요? 중이라고 돼 있어요, 중. 중 중요하니까 중이라고 했겠죠? 어. 상체를 먼저 씻고 어? 그리고 중을 가고 네. 그리고 하체를 가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왜 미남 스타들만 봅니까? 그러게요. 강호동 씨 봅시다. 전화해봐요, 강호동 씨한테. 그래, 한번 꼽아봐라. 하나. 첸한테 첸. 아, 오케이. 첸한테 걸어볼게. 안 받는 거. 뭐 걱정이야, 멤버가 많은데. 맞아. 네. 그럼. 여보세요. 웅대야. 어. 너 샤워 어떻게 해? 순서. 아, 샤워 순서. 샤워 순서. 그러니까 씻을 때 어디부터 씻냐, 이 순서지? 어. 야, 니네 평소에 이렇게 그냥 머리.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자세를 좀. 저기 안무에서는 안 하거든요. 저기 말은 이렇게 되는. 보자. 어떻게 씻냐? 미리 뭘 받았냐? 뭐 하는 거니 이러지도 않고. 웅대야. 여기 저 자문 형이야, 나. 아, 형 안녕하세요. 예. 첸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거 아니지, 전화. 아니, 우리는 눈치가 빨라. 아, 눈치가 빨라? 우리 눈치가 빨라.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이건 좀. 그치. 요거 좀 우리 백현이가 물어보는 그래, 거죠? 그래. 얘기 좀 해줘, 네. 고마워. 아, 궁금하다. 저는 우선 머리가 1번입니다. 그렇지. 아, 머리를 먼저 감아? 네. 그렇지. 네. 아, 아이돌들은 또 이제 헤어를 혹시 하니까. 엑소 연습생 때부터 샤워하는 방법까지 같이 배운 거 아니야? 머리를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체 들어가죠. 그렇지, 그렇지. 아, 머리하고 상체를 들어가? 저는 그런데 그대로 이제 하체로 또 갑니다. 아, 바로 내려가는 대로 하체. 그렇지, 간다. 네. 잠깐, 이거 백현이 그다음에 머리 저는 적어준 것 세수예요. 아, 그다음에 세수를 해? 마지막이 양치입니다, 저는. 아, 그래. 어떻게 근데 약간, 근데 좋아. 약간 아이돌들이 약간 좀 비슷하다, 좀. 그지? 순서가. 세수를 맨 마지막에 머리부터 가는 거는 저도 맞아요. 그 이유예요. 이제 아, 머리 헤어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아, 스프레이 이런 게 너무 많이. 네. 그 머리 또 얘네들 많이 하니까. 아, 사실 머리 제일 감고 네. 싶지. 고마워. 그래. 쟤 진짜. 어, 이거 뭐야. 쟤 고마워. 야, 이게 그냥 없다. 뭔가 앞뒤 없이 이거 뭐야. 와, 진짜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근데 이제 저 양치 먼저 해. 야, 양치 1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아, 너무 웃기다. 저희는 이게 눈치가 엄청 빨라 이게 그래. 좀 이게 평소처럼 안 받는다 아, 그러면 아 톤이 뭐가 이상하다. 있구나 톤이 약간 이상하다 하면은 아 이거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떼뱉기려고 아 상체 해요 그러면 상체 해야지 제가 상체 져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난 안 바꿔도 되네 오늘부터 그래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아 되니까. 맞아요? 우제 순서야 이게? 아 그렇네 우제 순서네 앞으로 이제 내가 씻는 대로 씻어 오케이, 다. 그래? 아, 참나. 그러자. 오늘 집에 가서 씻는 거 동영상을 찍어서 다 보내. 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상하체. 야, 상하체만 바꾸면 되네, 나는. 그치? 근데 우리 막내가 그렇죠. 문제네. 막내를 우리가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막내가 좀 많이 바꿔. 그런데 되네. 막내는 덜 살았기 때문에 그 버릇을 고치기 더 쉬워. 난 50년 살았기 때문에 버릇 고치기가 어려워. 우리 백현이가 감사합니다. 우리 노트에다가 쓰자. 그거를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래. 저 이제 정했으니까 우리가 어. 따라야 돼 형들 알지? 어. 형 우리인데 우리 뭐 우리 건달이야? 그러니까 이제 뭘 알지? 우리 건달이야 왜? 근데 이렇게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근데 일단은 저렇게 하라고 엄마가 시켰어. 엄마가 시켰으니까 아니, 진짜 우리가 어. 진짜 효자인 가문이야.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 집에 가훈이라고 생각하면 아. 돼. 야 이제 저 그리고 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씻으라고 그래. 오늘 발 담궜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정대한테도 그렇게 씻으라고